네, 안녕하십니까. 에티비티 스타티비 할게요. 이렇게 시작하면 첫 번째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저그대 플러스 플러스 저그죠. 다시 한번 갈게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스카우트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네요. 미래 소닉을 꿈꾸는 BJ인가 이러시네요. 모래 빙신 새끼네. 나가 그냥. 시비 걸지 마세요. 뭐 미래 소닉이야 소닉을 씨발. 자 여기다 파일럿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보님 별풀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례 위치 발견해 주도록 하면서 아마 스카우트필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말하시는 아비터 한참 뒤에 눌렀어요 이러시네요. 그렇군요. 집중을 해야겠다. 이번 경기부터 좀 집중을 할게요. 채팅창 좀 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싸지망에서 유튜브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이러시는 감사합니다. 군 복무 잘하세요. 힘내시고. 여기 없죠? 아 여기 있네. 아 뭐야 키보드 개꼬이네. 어 뭐야 안 움직여. 때렸죠? 한 대 때렸어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 사례 스포닝풀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스포닝풀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거의 무조건 짓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다 하고 캐논을 지어야 되죠. 나쁘지 않아요. 일단 드롤 나오면서 바로 스포닝풀 지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버로 찍히고 드롤 뽑고 바로 스포닝풀 지은 게 아니라서 타이밍 자체가 앞마당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이제 멀티를 가져가던 아마다 타이밍이 제가 늦지 않죠. 에, 늦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요.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아 이제 다 했네. 고생하셨어요. 이제 군대 생활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네. 건강이 제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건강이 제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 지나가던 할머니도 조심하시고. 자 어쨌든 자 일단 사례봐 이거 잡아 이럴 때 인성질하러 가죠. 키 인성 개극형 도망가는 이티클라슈. 자 살에 빡치죠. 열받죠. 이거 솔직히 열 안 받을 수가 없다. 나 같으면 나갔어. 나 같으면은 지금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앞마당 살에 다른 쪽에 멀티를 했을 거예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마당 저렇게 견제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고. 저걸이 나왔죠. 저걸이 나왔으니까 취소. 다른 쪽 뭐 추가 멀티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공격 와도 앞마당 멀티 대충 이렇게 막아주면 살에 못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팔로 지어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고 그러면서 겟어웨이 입구 쪽 막아주도록 하면서 원캐논 그러면서 여기서 사내방의 움직임 확인해줍니다. 추가 멀티 이티님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야한 유닛이 질럿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러시네요. 뭔 소리야 변태야. 자 오케이 여기 발견했고 사내방이 저글링이 딱 이쪽 와서 막아내네요. 잘하네 잘하네 이 친구 잘해. 아이고 손이 꼬이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입구를 잘 막아놨고 이제 질러 뽑으면서 수비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게 뭐 어찌되었건 간에 이득을 다 봤기 때문에 그쵸? 유리하죠. 그 전에 사례 빌드도 보고 레어 안 갔어요. 레어 안 갔다. 레어 가야죠. 사례방 레어가 늦는데 레어 많이 늦는데 레어가 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레어가 늦어요. 레어가 늦으면 히덴이라도 지어야죠. 사례방 히덴을 안 지어? 물어봐요. 히덴 안 지어? 드론 어디 가요? 뭐야 이거 공격이야? 레어 올리네? 뭐야? 무슨 상황이야? 캐논 취소 안 할게요. 캐논 취소하지 말자. 드론 앞마당에 붙이러 가는 거야? 아 앞마당 붙이러 아 멀티 쪽으로 가나? 앞마당 완성됐나? 몰라요. 몰라가지고 상황을 좀 볼게. 레어가 늦었어요. 이거 진짜 늦었어요. 사내방이 좀 꼬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성크를 지을 이유가 없는데? 해처리 하나 더? 뭐지? 레어가 늦었는데? 레어가 늦었어요. 레어가 늦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커세어가 오버로드 최소 두 개 잡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 주발 인구수 아 X됐다
취소. 죽여요, 죽여, 죽여. 허세 뽑아야 돼요. 어, 뭐야, 뭐야. 인구수 왜 안 늘어나? 어, 뭐야. 아이, 씨발. 너 죽어, 너 죽어, 이 새끼야. 아이, 완성되겠네. 아이고, 아이씨, 그래. 컷에서 개 늦었네. 에, 토미양님, 안녕하세요. 아이, 컷에서 개 늦었네. 내가 늦었다. 성큰을 지, 근데 성큰을 지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큰을 지을 이유가 없는데. 성큰을 지었다. 성큰을 지었다. 성큰을 왜 지었을까? 이 커세어는 어디로 가냐면은 앞마당 이거 잡지 마요. 이거는 드라곤을 잡고요. 그다음 이거는 본진으로 가서 본진 털어요. 그 다음 스카웃. 일단 스카웃 찍어야 돼요. 사리바 히드레스크덴을 뭐 빨리 올려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버를 빨리 갈 필요 없고, 그렇다면 스카웃을 빨리 뽑아서 견제용으로 사용해주는 게 좋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짓습니다. 짓고 이것도 지어주고 히드라 뒤지고요. 일로 가보고 절로 가보고 쫄로쫄로 가보고. 이거 잡을 수 있거든요. 잡아요. 잡을 수 있을텐데. 사회철 히드라 압박인가 보네. 미드가 이거 하나 잡았고, 히드라 좀 빠른 타이밍에 찍어서. 그렇죠, 사회철이죠. 이거는 히드라로 스피드업과 그 사장걸 업그레이드를 이용한 압박을 해주겠다, 뭐 이런 빌드네요. 네, 사회철이에요. 그래서 약간 유동적으로 드랍도 갈 수 있는 그런 빌드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 드랍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랍도 올 수 있고, 정면을 지금 스피드업 된 다음에 압박을 올 수도 있으니까 수비를 해놓게요. 주변에 있는 것 찾아주고. 오버로드 한 개는 잡아, 한 개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 정보를 많이 얻었죠. 그리고 이쪽 멀티도 필요 없고 스카우트 쭉쭉 찍어주고요. 걔는 일단 4개 정도면 충분해요. 4개 정도만 찍어주고, 커세어는 계속 가서 사냅의 주변에 있는 오버로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스카우트이 쭉쭉 찍어주면 됩니다. 히드라로 여기를 압박. 이거는 뭐 이렇게 압박해놓고 캐논짓게 만들어놓고 뭐 운영을 할 수도 있는거고, 되게 유동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빌드라서 지금 뭐 단정을 못해요. 일단은 확신적으로 안해도, 생각 안해도 되는거는 뮤탈인데, 일단 스커즈 날아오는거 무슨 앞마다 가스 들어가요. 이거 뮤탈 생각할만 하거든요. 오버스피더 라바 놀고 있죠 지금. 라바가 순간적으로 한 번에 찍을 거 아니면 놀 리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라와 논다. 오버로드가 어디 가냐. 히드라 드랍인가요? 아, 드랍 아니면 뮤탈인데, 저 앞마당 가스를 캔다는 거 둘 중 하나거든요. 정면 뚫기, 이건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합시다. 드랍. 정면 뚫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안 돼요. 사례반도 알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 미쳤나봐. 이걸 왜 뚫어. 뭐예요 이 사람. 돌았어요?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물음표 하나 날려줍시다. 이거 뭐하는거죠. 뭐야. 난생 처음 봤어 이런 사람. 히드라로 본진에 들어오네. 저글링도 아니고. 본진 난이 모졌구요. 게임 끝났죠? 아, 이거 오버로드 지금 지킬 게 없는데? 히드라를 저렇게 쓸 일 빌드가 아니었는데 오버로드를 갖다 던졌어, 사내방이. 아, 오버로드 나 히드라를 왜 던졌죠? 사내방 정신줄 났네, 이거. 키 한 방에 사는 멘탈 나갔죠, 지금? 자, 터쳐줍니다. 자, 스카우트 다섯 개, 공일업은 드론 한 방. 외우세요. 스카우트 쓰려면 외우세요. 씨발! 아니, 미친, 씨발! 컨트롤 미스 했네. 괜찮아요. 스카우트 계속 나오고, 이득 보면서 이 견제를 통해서 뭐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하느냐,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제가 보통 여기서 이제 사질러 드랍까지 해주면서 압박을 하는데 아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압박할게요. 압박하면서 멀티만 할게요. 상대방이 히드라가 다 죽어가지고 공격을 올 만한 여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견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수비하고 있죠. 아, 뭐야 뭐야 화면 왜 이래. 어 정민스타님 벨프 상계 감사합니다. 멀티? 어 두들겨요. 리버 나오면은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리버를 보통은 이제 수병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어차피 사내바이 저한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 리버를 바로 가서 사내 본진을 압박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공격 안 오고 있고 그죠? 어 공격 오네요. 예, 예. 어 좋댔어 좋댔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이거 드랍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 정도 타이밍이면 오버로드는 안 오네요. 리버 나왔고요. 사내방 이제는 드랍 작전이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안 하면 중간 커트 하네요. 예 이거 드랍이네요. 드랍이네. 야 빡치지 빡치지 드랍하고 싶은데 드랍이 안되네. 아이고 우쭈쭈 훗 아이씨 이걸 박네. 어어 아 미친 씨발 오늘 적중률 개오지네 사내방. 근데 이거 박아도 박은게 아니지. 어차피 오버로드 다 죽었고 정면 못 돌파하거든요. 그러면 스파이 날아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못 뚫어요. 아, 니만 못 뚫어. 야, 뚫으면은, 너한테 인정을 할게. 못 뚫고요. 에 루프 날려주면서, 가볍게 이깁니다. 뭐야, 아이디. 가볍게 스카웃으로 이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스카웃으로.